앞면으로 찍는 것도 처음이네, 이게. 카메라가 좀. 카메라를 좀 깨끗이 닦고. 오케이. 아, 서건이. 서건아, 운동 열심히 했어, 오늘? 왜 이렇게 뿌옇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뿌옇지? 왜 깨져서 그런가? 됐다. 좋아. 아, 오늘 레슨 끝나고 아주 뿌였는데 그냥 진행할게요. 이렇게 뿌였지? 카메라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잘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조관장님 어서 오세요. 아,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잠시만요. 이 강화 필름이 지금 깨져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강화 필름이 이 깨져가지고 카메라 부분에 그래가지고 지금 뿌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강화 필름 뗐습니다. 아, 지금 레슨 끝나고, 아, 잘 나오죠? 오케이. 레슨 끝나고 지금 커피 한잔 타고, 믹스 커피. 쉬고 있어요. 아, 오늘 송관장님도 행사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 운동도 안 가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좀 레슨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고서 켜봤습니다. 화면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오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뭐 안축착이라든지 넘어착이라든지 발등착이라든지 다 나갈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실제 레슨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멀리서 레슨을 많이 못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제가 좀 요즘에 좀 실시간 방송으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오케이. 전창길님 게임 지금 들어가신다고? 오케이. 승리하고 오십시오. 네.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 나갈 건데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뭐 알려주신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조관장님 커피 한잔 짠짠 소주 잔이 돼야 되는데 짠. 이제 전두복님께서 스윙 스피드를 높일 수 있는 훈련은 뭐가 있을까요? 스윙 스피드를 높일 수 있는 훈련은 얘가 제가 예전에 이제 태권도도 그렇지만 발차기를 할때 예전에 제가 영상 한번 올린 게 있을 거예요. 미트를 대고 여기다 놓고 미트를 놓고 그래서 좀 빠른 발차기 예를 들면은 1분에 60초니까 70개 정도에서 60개에서 70개 정도 차면은 좀 빠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조금만 올려서 빠른 발차기를 할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차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의 빠른 발차기를 차면은 스윙 스피드가 많이 좋아집니다. 아니, 카메라가 이제 광각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자꾸 앞에 와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시겠죠?
오케이. 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웬만하면 다 해결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빠른 발차기 아마 미트하고서 하면은 처음에는 1분에 한 40개 정도 쳤을 거예요. 40개 정도. 근데 이제 점점 빨라지다 보면 스윙 스피드가 빨라져요. 그래서 1분에 60개 정도 차면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투범님이 질문하신 스윙 스피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빠른 발차기, 앞발차기. 또 어떻게 쳐야 되는지 또한번더 시범 보여드려야지 또. 보세요. 힘들다. 순식간에 한 40번 쳤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박자가 많이 꼬여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야겠죠? 저는 이거, 대학교 때, 우리 선후배, 운동할 때, 요거를 시합 많이 했어요. 시합 진짜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한 80kg 넘었던 것 같은데, 1분에. 80kg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태권도식 훈련하고 비슷합니다. 예. 모든 발차기가, 태권도도 그렇지만, 뭐, 특공무술, 합기도, 킥복싱 다 어느 정도 틀에는 다 똑같아요. 이제 파워의 부분이나, 조금 디테일하면 살짝씩 다르지만, 뭐 훈련 방법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네, 큰님 안녕하세요. 김상진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안축차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안축차기. 네. 안축차기라. 보통 안축차기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빈도의 사용을 하는 그런 공격인데, 사실상 최강부급 되면은, 안축차기보다는 다이렉트 공격에 이은 발코라든지 발등이라든지, 뭐, 요런 넘어차기라든지, 요런 공격이 좀 많이 가는데, 사실 안축차기를 왜 배워야 하냐면은, 최강부 팀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최강부 이하 팀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최강부 팀이 뭐 팀수로 따지면은 뭐한5% 수준 될까요? 뭐 3%? 5%?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리시브부터 탄탄하고 내가 원하는 세터가 있고 공이 올라오고 거기에 따른 강력한 공격을 굳이 안축을 안 차더라도 점수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95%의 우리 동호인들은 또는 상위 클래스는 또 그럴 수 있겠죠. 일반부 상위 클래스들은 빼고. 일반부 상위 클래스를 5%라고 보고 최강부를 5%라고 보면은 그 나머지 90%의 우리 동호인들은 안축차기 쳐야 됩니다. 왜? 팀도 섞여서 해야 되고 또 세터가 또 네트 앞에 딱딱 날려주지도 못하고 붙이지도 못하고 또 수비가 또 리시브가 또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멀어도 안정적으로 찰수 있는 게 안축차기이기 때문에 안축차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강부라고 해서 안축차기 연습을 뭐안 해도 되냐? 절대 그건 아니죠. 안축차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자, 공과 거리를 못 맞추고 A킥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그리고 안축차기 타이밍이 많이 궁금합니다. 자,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안축차기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워. 잘안 돼. 제일 기본인데. 근데 타이밍 맞추기 힘들고. 근데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안축을 찰 때에는 흔히 말하면은 안축차기 두 가지가 있어요. 타법은 많이 있어요. 뭐 만세 타법부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죠, 타법. 근데 기본적으로 공을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 손이 안축이다 보면은 이렇게 쭉 지나가서 공도 그대로 쭉 밀리는 이건 무슨 차기죠? 요거는 아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5대5로 쭉 밀어 차는
밀어치기. 그렇죠. 그러면은 또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각선으로 다리가 올라오면서 얘를 올려치는 드라이브. 그러면은 질문,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근데 밀어차기는 드라이브가 가마차기랑 같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밀어차기는 멀리서 못 차잖아요. 절대요. 멀리서 서브도 밀어차기로 서브를 누른 지금 그런 상황인데 멀리서도 밀어차칠 수 있습니다.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 멀리 있을 때는 뭐 가마차기 차야 돼.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처럼 뭐 타법이 많이 발전되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서 뭐제 강습도 많이 보신 분들은 멀리 있다고 드라이브 차야 된다 이런 말은 믿질 않아요. 멀리 있어도 드라이브 나갈 때 있고. 확진자가 또. 자꾸 이 실시간에 확진자가 계속 뜹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튼 멀리 있어도 드라이브 잘못 차면은 나가는 거예요. 또는 네트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체육관에서는 형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공이 뭐 드라이브가 안 걸리게끔 밀어차기 형태가 나오게끔 훈련을 시켜요. 그냥 나오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형태가 나오게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맨날 밀어차기 훈련을 하는데 내 스윙이 어디서 오고 허리를 쓰는지 반동이 있는지 꼬임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서 훈련해봐야 절대 밀어차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하나를 조금 해결해 드리자면은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짜자잔. 이거 누구 신발일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누가 얼마나 노력을 하길래? 조크TV 송관장님, 자기 신발이라고. 맞습니다. 이게 송관장님 신발이에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여러분. 짜자잔. 양쪽 찢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정도로 노력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요즘 손관장님이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실력이 는 데에는 뭐제 탁월한 지도력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짠.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렇게 찢어질 동안 훈련하겠습니까? 헌데, 사실 저는 한 5년 신어도 이렇게 안 찢어질 자신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 송관장님이 뭐 실수했을 때 디딤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지도를 해드리는데 이거 다 디딤발 잘못됐으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디딤발이 다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디딤발이 안 돌아간 상태에서 차면서 디딤발이 같이 돌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연습은 많이 하지만 신발을 찢어보면 안 된다. 아시겠죠? 맞아. 이 설명 드리려고 했어요. 자, 거리감이 안 맞으시는 분들, 지금 영상에도 계속 올라오지만 그 영상 뭐한번본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자, 보통 안축이 공이 있고요. 안축이 있어요. 그거는 자, 요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요렇게. 딱이 신발 안축이 공 중앙에 있죠, 이렇게. 근데 보면은 아주 더럽긴 한데 이게 발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발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복숭아뼈 쪽이 되겠죠, 복숭아뼈 쪽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서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제 영상 보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요 끝에 있죠, 요 끝에. 끝부분. 요 끝부분. 요 끝부분, 안축 아니에요. 요 끝부분을 공의 중앙에 맞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약간 요런 식으로 맞겠죠? 약간 요런 식으로. 이게 정석이고 많이 들어가서 반대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빗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죠. 제가 지도를 하면서 가깝죠? 제가 포인트 그때 뭐 짚어드렸죠? 요 끝부분을 공 중앙에 맞춰보세요. 딱 말씀을 드리면은 아 맞다 하고서 차시면은 거리감이 다시 일로 와요. 이렇게.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님들하고 현장 실습을 가면은 거리가 많이 생기죠, 지금. 지금 몸이 붙는 것도 지금 모르시죠?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발, 안쪽 끝부분 공 중앙에 맞추세요. 그러면 조금 확률도 좋아질 것이고, 안정성도 생길 겁니다. 하면은 기가 막히게 좋아지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누가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차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분명히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 중에서도 저는 공과의 거리를 못 맞추겠어요 라는 분은 분명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거리감은 뭐 따르게 뭐 디딤발이 들어가는 버릇이 있느냐, 뭐 45도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옆으로 들어갔느냐, 뭐 요런 디테일함 말고 직접 지금 오셔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포인트만 가지고도 해도 교정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자. 송관이 형도 지금 혼자 하면은 뭐 많이. 그리고, 요즘에, 예, 머리 했습니다. 그저께 파마 했습니다. 머리에 길어가지고. 잘 됐나요, 파마? 체육관 가까운 데서 했어요. 보자. 비시선 주구 차는 거 도움이 되나요? 비시선 주구 차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습니다. 비시선 주구 찬다. 왜 그러냐면은 시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짜르른. 자, 이렇게. 이렇게 보고요. 아, 이게 조금. 조금 그래요. 이런 느낌이죠? 공을 차. 공을 차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애매하네, 이게 각도가 이게. 아무튼 말씀드릴게요. 서서 하니까 좋네. B 시선을 주고 차면은, 일단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찰 때도, 저는 그냥 이렇게 등을 딱 쥐고, 봐요. 상대방을 봐요. 보면은, 좌습이랑 공격수가 저 멀리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 또 홍반장 또 이쪽으로 치려고 나 본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코칭할 때도 뭐 주먹을 봐라, 눈을 봐라, 뭐 인중을 봐라, 막 어딜 봐라,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한 곳을 딱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족구도 아 하고서 딱 이게 보는 거야 그냥. 카메라 보듯이. 이렇게 딱 살짝 가슴을 감추고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싹다 보이는 거. 보이는데 등을 주고 하면 어디가 잡힌다? 아, 송과장님 5천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을 또 해주시고. 등을 보면 어디가 보인다? 좌습이랑 공격수가 많이 잡혀요. 잡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공격들이 먹히느냐. 연타도 먹힐 수 있고, 발목 꺾기도, 짧은 페인트도 공격수 쪽 짧은 페인트도 먹힐 수 있고, 또는 중앙 안쪽도 먹힐 수 있어요. 그리고, B를 보고선 차야지만이 상대방 수비들이 읽기가 힘들어. 왜냐면 여기서 요만큼 돌아서 찰 건지, 여기서 순간적으로 뭐 이만큼 돌아서 찰 건지, 그거를 순간적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공격수는 요만큼 또는 요만큼 돌리는 게 순간적으로 쉬워요. 근데 수비수는 그 짧은 시간에 읽고선 뛰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등지고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어디 찰것 같아요? 어디 찰것 같아요? 딱 보면 이쪽으로 찰 건데 느낌은 저쪽 찰것 같죠? 저쪽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발목 꺾어서 이쪽으로 찰 거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우리 송관장님도 그렇고 송기주 맨날 따라하는 게뭐 있어요? 이거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저는 이제 촐랑대지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차면 진짜 속은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비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홍만장은 자꾸만 이게 등지고 있으니까 어디로 찰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초보분들은 그냥 대놓고 차죠. 이렇게 차버린단 말이야, 그냥. 근데 이 상태도 사실은 골반이 유연하면은 보세요. 가더라도 골반 들어서 저쪽으로 또 꺾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꺾어서 저쪽으로 찰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골반이 유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셔놔면은 그냥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초보분들이라든지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열고 차면 안 됩니다. 다 익혀요. 근데 저처럼 유연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골반 틀어서 이쪽으로 또찰 수도 있고. 근데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감싸놓고 돌려차는 식으로 가시는 게 득점 확률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수비를 해보면은 일단은 탁 막아놓으면은 또 B를 찰것 같아. 그렇잖아요. 등지고 있는데 어떻게 A를 찰것 같아요. B를 찰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질문해 주세요. 오늘 수비수 전용 족구화 있나요? 수비수 전용 족구 없습니다. 수비수 전용 족구 없고요. 다 그냥 일반 족구화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뭐 족구화들이 있어요. 근데 수비수 전용 족구 없고 수비하다가도 저 같은 경우는 세터 하다가도 뭐 공격하고 수비하다가도 공격하고 뭐 공격하다가도 수비라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이쁘고 신어봐서 편한 거 신으시면 됩니다. 공격수들 멘탈 훈련법이요. 특히 송기주같이 약한 공격수들. 그렇죠. 이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멘탈적인 부분은 연습과 그리고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과 실전 경험으로 좀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뭐잘안 되는데 이런 사람 있어. 뭐 치면 어때? 뭐 늘라고 하는 거지 뭐. 뭐 치면 어때? 1,000원 내면 되지. 이런 분도 있어요. 굉장히 본인은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 운동에는 그런 멘탈은 좋지 않은 멘탈이에요. 최선을 다하면서 아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스윙도 부족하고 연습이 안 됐구나. 시험 경험이 없어서 내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좋아 오늘 뭐 내가 좀 부족했어. 연습 더 해야지. 이런 멘탈이 좋은 멘탈이에요. 근데 야, 뭐, 어때? 짐 어때? 야, 괜찮아. 대충 해. 괜찮아. 처음 내면 되지, 뭐. 이런 멘탈은 절대 빨리 못 늘어요. 저도 운동을 잘하지만, 절대 그런 멘탈이 아니라, 와, 왜안 되지? 이거 미치겠네. 자다가도 생각 계속 나. 야, 내가 그때 그걸 쳤으면 안 되는데, 와, 미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금방 늡니다. 운동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정상급의 뭐, 국가대표라든지, 뭐 이제 올림픽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대회 나가서 지면은 잠도 안올 거예요. 우리가 뭐그 정도 국가대표가 될건 아니지만 그런 뭐랄까 멘탈 같은 거는 따라가시는 게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 송반장님이 많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또 해주세요. 간만에 하니까 재밌네. 오늘 좀 한가해가지고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트할 때 공격 찬스가 왔을 때 둘이 서서 안쪽차기가 쉽지 않습니다. 팁좀 주세요. 세터 A 잡아놓고 골반 펴서 삐치는데 골반이 떨어져 갔습니다. 스트레칭이 더. 다리가 잘안 올라가도 될까요? 안쪽 공략 순서. 자, 그러면
큰일님 그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뭐좀 들은 걸 해볼게요. 안추 공략 순서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B를 좀 먼저 잡아놔요. B를 잡아놓는데 어떻게 잡아놓냐면은 무조건 한번 첫 번째로 틀어놓습니다. 틀어놔요. 얼추 네트에 붙었어. 얼추 네트에 붙었는데 많이 붙었어. 그럴 경우에는 한번 모션 주고 A키를 쳐봅니다. 그러면은 세터키로 넘어가겠죠? 그랬을 경우에 우수비가 그것을 커트하느냐 안 하느냐를, 안 하느냐를 좀 먼저 봐요. 왜냐? 첫 공격인데 등지고서 쳤는데 원래 기본 포메이션대로 아마 싹 몰려있을 건데 아마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좀 갔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걸 먼저 보고 또는 많이 안 붙어서 좀 틀어차기가 가능해. 그럼 한번 틀어차 보는 거예요. 직선타식으로. 또는 공격수적으로 쭉 틀어차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먹혔어요. 제 영상에도 많이 보일 거예요. 첫 공격, B를 쳐서 점수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공격을 어떻게 되냐면은 중앙을 한번 쳐주는 게 좋아요. 연타라든지 강력한 안축차기로 조금 이렇게 쳐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붙으면 A 또는 조금 떨어지면은 틀어서 B를 차는 좀 그런 운영법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골반 틀어차기가 아까 아프시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유연성이 조금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골반을 유연하게 해주는 운동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그러니까 골반이 유연한지 안 한지 자가 진단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앉고 이 상태에서 보통은 이렇게 앉아도 아플 거야. 너무 아프다. 그래서 훈련을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줘요. 그죠? 이상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골반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이 엉덩이를 땅바닥에 붙일 수 있으면은 유연하다. 엉덩이를 땅바닥에 붙이고 못 앉으면은 유연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정면을 보시면은. 앉았죠, 그냥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앉듯이. 이게 골반이 유연한 겁니다, 이게.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앉으려면, 막 이럴 거야. 우리 손관장님. 우리 손관장님이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엉덩이가 안 다쳐. 골반 틀어차기 잘 못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 골반 틀어차기라고 해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재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다들 골반 틀어차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막 최강구 선수들 보면서 막 이렇게 쳐야지 골반 틀어차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이거는 완벽히 좀더 속일 수 있고, 좀더 강력하게 찰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지만, 이거 안 되시는 분들도 골반 틀어치기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여기서, 요 정도만. 그러니까 내가 안축을 차는데, 골반만 살짝 틀어서, 안축 방향이 B로 가게끔. 보통 보면 안축차기는, 이렇게 그냥 정타로 와요. 이렇게 쭉. 근데 여기서 약간 저쪽 방향으로 약간 틀어주는 거예요. 골반을 약간 정타에서 약간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만. 근데 요거 만약에 요 약간만 틀었음에도 골반이 아프다? 그러면 틀어차기 하지 마세요. 왜냐? 이 골반을 틀었을 때 만약에 골반이 만약에 부상을 입잖아요. 이거 굉장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연성 하면 길러지나요? 조금 길러져.
내가 원하는 거 요건데, 6달 했어. 6, 6개월 했어요. 요거 됩니다. 요거. 그래서 다리 찢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정답이에요. 보면은 유튜브에 우리 족구인들이 많이 찾아요. 다리 찢어지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다리 찢어지죠? 뭐 필라테스 하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요가 하시는 분도, 뭐 발레 하시는 분도, 찢어집니다.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피멍 한 5번 정도 들어야 돼. 진짜로. 막 어렸을 때막 태권도 하다가 막 허벅지 안쪽에 막 피멍 막 들잖아요. 그렇게 찢지 못할 거면은 앉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 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 할 때는 이제 무리 안 가게 꾸준히 강도는 70% 정도만 맨날 해줘라. 그러면은 조금 다리 올리는 게좀 편하기 때문에 공격도 세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이 골반이라든지 다리 찢기 그런 거잘 돼요. 근데 다리 찢기도 일자로 안 찢어져요, 저는 다리 찢기 하면은 한요 정도? 이게 일자라면은 저는 요 정도? 요 정도 찢어져요. 골반은 조금 유연한 편이죠. 다리 찢기가 되면 골반이 좀 유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 틀어차기가 아프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주위에 친구들이 뭐 안축을 지도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골반을 막 이렇게 틀어서 에이키기 차라고 안축을 차라 그래. 근데 몇번 따라하면 골반이 막 나가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나는 이거 밀어차기 안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차는 게 밀어차기가 아닙니다. 골반을 막 찢는 게 아니라 밀어차기도 정석적인 밀어차기 제 영상에 많이 나오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골반이 유연하면 유리한 점은 있다. 저도 그걸 사용하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질문 없나요? 퇴근할까요? 오늘 몇 시냐 지금? 3시. 오늘 2시 반에 레슨 끝났는데 지금 3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움 좀 되시고 계시는가요? 강공 연타 비율 골반 부러질 것 같다. 강공과 연타 비율은 자 보세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 강공 두번 차고 연타 한번 차고 강공 세번차 이게 아니라 이것도 차기 전에 수비수의 그 거리감을 좀 봐야 돼요. 어떤 대회나 어떤 시합을 보면은 페인트 계속 네 번, 다섯 번 넣는데 계속 먹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계속 넣는 거예요. 송관장님, 그만 싸요. 다 내가 다 나중에 또다 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보통 연타라든지 페인트 같은 경우도 좋은 공에서 하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횟수는 상관없어요. 횟수는 상관없고. 정말 차기 좋은 공에서 페인팅이라든지 연타를 놓는 게 득점 확률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전제 조건은 뭐좀 벌려놓고 꺾어놓고 물려놓고 친다. 또는 짧은 페인팅 같은 거는 좀막 수비 좋은 사람들은 요즘에는 막잘 달려오는데 그래서 정말 짧게 놓으면 점수예요. 그래서 토호킹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토호킹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고. 페인팅 같은 경우 또 아까도 레슨 나갔지만 페인팅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페인팅이 자꾸 뜨는 분들이 있어요. 뜨는 분들 자꾸만 볼이 좀 가면서 페인팅이 가면서 쭉 가면서 떨어지면서 날카롭게 쭉 가야 되는데 페인팅이 자꾸 떠. 발라 페인팅이 막떠 페인팅이 여기서 딱 굴러가서 가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페인팅이 올라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또 우리 송관장님 고통받은 족구합니다. 자, 발코 발랄 페인트로 예를 좀 들어보면은 발코 발랄하고 발등 발랄이 있어요. 발코 발랄은 발코창이 이렇게 차죠. 이 라인으로 밑으로 옵니다. 오는데 여기에서 페인팅이 공 뒤에 형성이 되고 와야 돼요. 왜냐면은 다리를 들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들어놨어. 다 올렸어. 올렸으면 얘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렸는데 여기서 찰때또 올라와서 차질 않아. 보통 올려놓으면은 직선 스윙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올려놓고 직선 스윙하는 게 좋아. 그래서 공이 떴다, 올려놨다, 직선. 또는 떴다, 올려놨다, 하향. 하향은 짧은 거, 직선은 중앙 내지는 긴 발라의 페인트. 그래서 초보분들은 무조건 떴다, 올려놨다, 풀스윙 직선. 이렇게 하시면 볼은 안 떠. 근데 만약에 홍반장이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안 뜨는데? 라는 분들은 공 떴다, 올라오다가 맞았다. 아, 공 떴다, 올라오다가 맞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땅 올려놓고 직선. 좀 뒤에서부터 와야겠죠? 이렇게 턱, 턱. 이렇게 하면은 페인팅이 턱, 턱. 가다가 그냥 떨어지면, 가다가 떨어져. 가다가 떨어지면은 잡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뭐또 질문 있었는데? 세팅이 안 되는 세트하고 경기할 때 운영 방법. 아, 제주도 놀러 오세요. 아, 제주도 진짜 가고 싶다. 잠시만요. 세팅이 제대로 안 되는 세터와 운영 방법 한 가지 있어요. 칭찬해주기. 아니 세팅이 안 되는 세터인데 어떻게 볼? 기술적으로는 절대 안 되고 칭찬을 해주면은 그 세터가 조금 더 볼이 좋아질 거야. 딱 하는데 아 공격수도 막아이 세팅이 안 되네. 홍관장님 이거 세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홍관장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딱 들어가. 근데 갑자기 막 제가 열심히 쳐서 점수를 먹으니까 세터가 막 신나. 근데 세터가 공을 잘못 띄웠어. 막 중구 난방으로 막 개판으로 띄웠어요. 근데 내가 점수를 먹어줬어. 그럼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세터한테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아 너무 좋아요. 아 이대로만 그냥 띄워줘요. 라고 하면은 세터가 나 잘못 띄웠는데 칭찬을 해주네. 오케이 더잘 띄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팅 안 되는 세터를 좀 공격수가 다를 줄 알아야 돼. 아주 좋은 내용이죠. 아주 좋네. 그렇게 하시는 게 심적으로 서로 편합니다. 세터랑 이제 오늘 한번 운동하고 안볼거 아니잖아요. 자주 봐야 되니까 그렇게 좀 다독이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런 분들이 우리 그 족구기실 그 동호회에서는 다 그런 분들이야. 저희 동호회에서는 진짜 칭찬밖에 안 해요. 왜냐? 막 인상 쓰거나 남 탓하면은 다음에 운동할 때안 불러 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는 게뭐 서로 기분 나쁘게 집에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주 응원해주고 세팅 안 돼도 가르쳐주고 하면 좋아요, 아시겠죠? 뭐 기술적인 부분 하고 뭐 지금 도움되고 있나요? 주저리주저리 제 생각대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도움되고 있으십니까? 아, 오늘 이게 카메라가, 이 와이드가 아니라서 뭐 기술적인 걸좀 보여주고 싶은데. 자. 안쪽 백으로 말리게 차는 거는 원형 스윙 차시면 안쪽 백으로 그냥 말려요. 원형 스윙.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 혼자서 연습할 때막 원형 스윙으로 막 돌리잖아. 그거 안쪽으로 그냥 말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종훈이 한번 시도했는데 삐걱하고 골반 나가는 소리가. 아, 그럼 유연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자, 키큰180 이상의 사람은 넘어차기보다 스탠딩 공격이 낫나요? 아유, 둘다 좋죠. 넘어차기도 좋고, 롤링도 좋고, 우리 성화기 같은 경우도 180이 넘는데 롤링, 넘어차기 다 하잖아. 스탠딩까지. 다 하면 좋죠. 임성훈이 저희 제주도 놀러 가면은 뭐 있나요? 같이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나요? 오케이. 공격하고, 고관절이 아프다. 자,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기술은 제가 입장에서는 안쪽차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등차기. 발등차기보다도 발등차기를 입힌 에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넘어차기가 너무 편하니까 넘어차기까지 하면 좋죠. 네, 안쪽 다음에 저는 많이 지도하는 게 발등차기입니다. 발등차기. 발등차기가 그래도 붙었을 때 안쪽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발등으로 처리하는 게 비거리도 나고
수비 입장에서 또 비걸려 가면은 버겁거든요, 좀. 좀 미리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좀 넓어지는 거예요. 빈 곳을 좀 찌를 수 있는 여지가. 거기다가 골반까지 틀어차면은 아주 넓어지는 거고. 넘어차기를 뺏각을 낸다? 더 넓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초보인들 자꾸 골반 아프다는 댓글 엄청 많은데, 그냥 한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골반. 골반이 아픈 이유는 스윙이 몸 가고 이 골반이 몸은 가는데 이 골반은 따라가면 안 돼. 몸은 가는데 골반이 이렇게 이쪽 뼈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치골뼈 있잖아요, 치골뼈. 치골뼈를 공이 있으면 이쪽 45도로 좀 내미는 느낌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안축이 공적으로 대각선으로 오지 않고 이 치골뼈 때문에 안축이 이렇게 올라와요. 바로 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잡아놓으면 안축이 대각선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서 밀어차기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자세예요. 단순히 그냥 공을 찬다 하면은 골반 제껴졌죠. 이 상태에서 안주 차려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상체는 돌고 이 하체는 안축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반 틀어차기랑 형태가 비슷하죠. 근데 정석적인 안축을 차는데도 골반 틀어차기 같이 차버리니까 골반이 아프지.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맨날 벌려서 원형 스윙 올라올 때 벌려서 원형 스윙, 의자, 넘기기. 이거를 기본으로 가져가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다운스윙 차려고, 다운스윙으로 딱 무회전 공 차려고 막 골반 틀어가지고, 골반 나가요. 홍관장이니까 지금 안 아프고 유연하니까 찾는 거지. 그렇게 찰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1000명 중 20, 30명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골반 아프신 분들, 여기 있는 이 뼈를 잡아놓는 연습 많이 하세요. 잡아놓고 올린다. 하나, 이거. 이게 정답. 하나, 이거 아니야. 또 아파. 벌써 아파, 이게. 얘를 아프고. 요것만 지켜도 안 아파요. 지금 가서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영상 보시면 따라해봐요. 자, 다 일어나 보세요. 지금 61명 보고 계신데 다 일어나 보세요. 자, 다 일어나셨어요? 다 일어나셨나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땅, 넷, 땅.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렇게 치면 안 아파요. 절대 안 아파요. 아플 수가 없어. 근데 아픈 동작 한번 해볼까요? 하나 하고 더 올려봐요. 둘, 골반 닫아놓고 올려봐요. 요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골반 아프신 분들은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댓글. 자, 보기만 해도 아프죠, 박민호님. 그렇죠. 너무 아파. 팔 벌리면 좋아요. 저 따라하면 다 좋아, 그냥. 리베로님 쉬는 중이라 누워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운스윙으로 쭉. 다운스윙으로 쭉쭉 뽑아내는 중인데, 이게 뒷스윙 연습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뒷스윙 연습하는데 좋지. 근데 골반이 유연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차기를 제외하고 타점이 높을수록 좋은 순서대로. 뭐다 찍어 차는 부분은 롤링이라든지 뭐다 찍어 차는 부분은 비거리 내는 부분은 타점이 높을수록 좋아요. 넘어차기, 롤링,
뭐 발등 찍어차기, 뭐 스탠딩 발코 뭐 이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아, 공격수 수비 연습에 좋은 방법. 이거는 저도 진짜 예전에 공격수 수비 연습 많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또는 이게 그냥 내가 받아야 될 공이 있고 안 받아야 될 공이 있는데 좌수비 공인데도 공격수가 다 될라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좌수비한테 좌수비 이거 이 정도 받을 수 있어? 이건 내가 받을게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 네트 느끼고. 근데 좌수비 못 믿고는 내가 점점 들어가잖아. 근데 몸 쪽으로 오거나 좌발로 오는 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수 수비의 그 뭐랄까 감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유, 뒷라인과 또 세터 연타적인 부분도 세터와의 그런 교류. 세터가 연타 잡아준다고 하면 내가 굳이 막 들어가서 할 필요 없고 좌수비가 조금 더 각을 잡아준다고 하면 내가 좀 나는 좀 편안하게 약간 요렇게 와서 오는 공만 막아주는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격수 수비 잘하는 거는 예를 들면 팀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좋아져. 저 같은 경우는 송관장님한테 내가 송관장님 자수비 보면은 송관장님 조금만 더 나와봐. 조금만 더 나와봐. 거기 딱 떨어지는 거 커트하고 그 나머지 내가 커트를 할게 하면은 거기 떨어지는 거 기가 막히게 커트를 해요. 근데 자수비가 그런 말도 없이 하니까 이 세트가 모든 게내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충만 와도 막발 갖다 대.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는 위치를 다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 그래서 시간 뭐 거의 뭐한 시간 가까이 됐나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만 더 받고 저도 이제 퇴근을 해야 돼서. 근데 오늘 이렇게 한가해서 좀 실시간 방송을 켰는데 앞으로 좀 실시간 방송으로 좀 저희 뭐 코로나 기간이고 장마 기간이라서 많이 오시고 싶으신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무료 레슨을 좀 중간중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셔서 보셔서 궁금한 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호치민에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사를 또 한번 또 갈게요. 호치민 그때 족구팀하고 교류를 했는데 네. 한번 더 가겠습니다. 호치민. 그때 아직도 못 잊어요.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한 후에 습도도 높았고 막 진짜 땀 많이 흘리고 로컬 딱그 가가지고 또 거기 이제 베트남 사람들하고 딱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먹고 또 우리 회원님도 먹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베트남 나중에 가실 분들 베트남 호치민의 족구팀이 한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댓글로 이렇게 베트남 호치민 족구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중에 뭐팀 야유회라든지 놀러 갔을 때 족구를 하고 싶다 하면은 베트남 호치민 족구치면은 나옵니다. 나오죠? 명칭이 어떻게 되죠?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댓글로 한번. 타점은 보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자, 타점은 안쪽 타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내가 사람마다 달라서 나는 이만큼 들었어. 공은 여기 있어. 이만큼 들었어. 근데 이만큼 들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만큼 들었다 생각했는데 안 들려서 드라이브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게 제가 좀 디테일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타격기를 놓고 쳤을 때 5대1을 잘 찼다는 전제하에 회전이 얼마만큼 걸리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타격기를 놓고 쳤을 때 회전이 뭐안 걸린다 하면 5대1 잘민 것이고 근데 또 뒤꿈치가 나오면서 얘를 눌러서 우회전으로 간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타격기를 놓고 쳤는데 드라이브가 많이 걸려. 또 가다가 금방 떨어져. 그거는 이제 대각선으로 찬다 보시면 돼요. 딱 그냥 간단하게 대각선으로 차면은 드라이버 걸리면서 쑥 떨어져요. 이렇게 쑥. 근데 잘 들어서 제끼면은 쭉 밀려나갑니다. 그게 밀어챙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받고. 근데 오늘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안 나왔어요. 지금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제 메커니즘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면은 진짜 뽑아먹을 게 많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진짜 제 3만 8천 가지 그 노하우 중에 한뭐한 2%도 안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누구나 알수 있지만 또 누구나 모를 수도 있지만 저한테 뭐 뽑아먹을 정도의 그러한 디테일은 아니에요. 다들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와 진짜 그런 포인트를 알고 있을 텐데 그분들은 오늘 지금 운동하느라 바쁘신가 봐요. 자, 한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아, 또 이거 재미난, 잠시만요. 아, 재미난 질문. 아, 차곡차곡 뽑아먹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재미난 질문이에요. 아들에게 족구를 좀 하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족구 선수를 좀 키우고 싶다. 왜냐면 요즘에는 족구만 잘해도, 진짜 족구만 잘해도 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가고 합니다. 저도 뭐 족구 잘하고 잘 가르치면은 저희 체육관 코치로 쓸수 있어요. 월급도 잘줄수 있고 나중에 얘기지만 그래서 족구를 조금 잘하면은 군대에서도 인기 많고 회사에서도 인기 많고 굉장히 뭐 좋아요. 친구들 놀 때도 인기 많고 태권도인가요? 족구 잘하면 태권도인가요? 종합무술인가요? 족구를 잘하면 당연히 종합무술입니다. 뭐 킥복싱이라든지 MMA는 뭐 이제 주짓수 쪽이니까 뭐 이제 킥복싱 쪽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왜냐면은 저희 태권도 선출들도 국가대표도 오셨고 뭐 선출 뭐 도대표도 오셨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이제 끊어차기에 평생 익숙해지니까 밀어차기가 사실 잘안 돼요. 근데 킥복싱 같은 경우는 미들킥 같은 경우는 밀어차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족구 공을 찰때 얘를 엄청나게 밀어차려고 하면은 우리 만약에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안축의 그 메커니즘이 킥복싱하고 거의 비슷해요. 킥복싱 선수도 딱 데려다가 자 안축이 여기가 안축부인데 그걸 한번 세게 차보세요 하면은 아마 잘 차실 거야 진짜로. 왜냐면은 세게 차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발 몇만 바꿔서 차는 건데 아마 잘 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킥복싱 쪽이 족구 스윙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합기도라든지 특공무술 이런 데 보면은 기계 체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막 덤블링서부터 막 기계 체조해. 근데 태권도도 기계 체조 많이 하는데 그 기계 체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롤링 넘어차기 뭐 이런 거 뛰어차기를 쉽게 할수 있었던 부분이 제가 기계 체조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시범단 대학교 시범단 운영도 뭐 해서 상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편해요. 지도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족구를 하기 위해서는 발차기는 킥복싱 또는 이제 넘어차기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약간 뭐 기계 체조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합기도라든지 특공무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재미난 질문 받아볼게요. 박주인님 안녕하세요. 발등차기 하면 자꾸 네트 밑이나 네트에 걸리는데 이거 자세 문제 맞죠? 상체가 돈다든지 발등도 너무 뒤집어서 찬다든지 뭐 시선도 돌겠고 뒤에 꼬임도 없을 것이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유튜브 홍관장 발등차기 딱 하면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홍관장 발등차기 영상 보시면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 많이 좀 많은 질문인데 안축차기 없이 발등 밟고 하면은 뭐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느냐, 승률을 올릴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딱 영상 켰을 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안축차기를 차야 되는 팀들이 거의 100% 중에 90%다. 안축을 잘 차야 되는 팀이 90%예요. 100팀이면 10팀 빼고는 공격수가 안축차기 무조건 다 차야 돼. 그건 왜 그런, 아까 말씀드렸죠. 최양구나 일반부 정상급 선수들은 리시브나 세타가 좋기 때문에 안축을 안 채더라도 각을 쫙쫙 벌려나가면서 점수를 낼수 있어요. 나머지 90개의 팀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안축이 없으면 발등 밟고 아무리 잘 쳐봐야 공이 안 붙으면 발등 밟고 못 쳐잖아요. 공이 안 붙는데 멀리서 발등 밟고 칠수 있어요? 만약에 3m 정도의 공을 딱 띄워놓고선 10개를 쳐서
발등차기 또는 발꿈차기를 10개를 쳐서 다 네모 안에 인시키면은, 아, 제가 진짜 원하는 거다 사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확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축차기가 없는 발등 밟고 연습은 의미가 없고, 저희 체육관에서는 항상 이래요. 안축차기만 잘 돼도 발등 밟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안축만 좀 투자를 해라.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예를 들면 우리 애제자 허엄무 3개월, 4개월, 이제 4개월 좀 지나가는데 안축 잘 차잖아요. 그다음에 에이킥도 잘 차잖아요. 안축이 먼저다. 좋고 안축이 먼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또 같이 이게 또 댓글 보면서 하니까 재밌네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많이 좀 그래도 질문이 좀 있으셔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나중에는 좀 기술적인 질문이라든지, 나중에 또 넘어차기, 뭐 자세, 정렬, 뭐 발꿈차기, 발등차기, 롤링,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스텝법,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토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비도 이제 요즘에 좀 비가 좀 많이 그쳤나요? 그래서 또 구장도 많이 문 열었고, 어제는 또 우리 송관장님하고 송기주랑 또 50대 그리주장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시합을 많이 떼봤지만, 송관장님, 송기주 같은 경우는 뭐 시합을 많이 못 떼봤기 때문에 외부팀하고 하면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거를 자꾸 학습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멘토가 있으면은 옆에서 잡아주기 편하겠죠. 그래서 옆에서 응원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좀 제가, 좀 방송 한번 켜볼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 제가 미리 공지를 띄워 놓을 테니까, 아, 이번에는 내가 좀안 되는 부분을 적어놔서, 아, 이렇게 홍관장 방송 켰어? 오케이. 내가 오늘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보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저 코로나 기간 좀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둘, 셋 화이팅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차야라고 올려주시기 바래요. 자, 둘, 셋!